안녕하세요. 김동섭입니다. 7월 12일 아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새벽간 미국 시장은 상승 마감했죠. 어제, 오늘 이틀 연속으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인데요. 특별한 재료는 없었고요. 시장은 어제와 같이 다가오는 지표, 6월 소비자 물가 지수하고, 그다음 어닝 시즌의 실적을 좀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6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금 현재 3.1%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어요. 오늘 밤에 발표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5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4%였으니까 그보다 0.1% 둔화가 된 상황이 되죠. 만약에 3.1%가 나오게 된다면 2021년 이후 최저치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7월 연준이 기준금리를 인상할 가능성이 높지만 긴축 사이클의 끝이 가까워지고 있다고 시장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이 시장을 좀 주가를 끌어올리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한편으로는 긴축을 막지 못한다, 뭐 이런 식의 또 반응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시장이 소비자 물가 지수를 지켜보고 있는,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은 맞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연준 입장에서는 2% 목표치까지 가기 전까지는 조심해야 한다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시장에서는 향후 3%에서 5% 사이를 오갈 거다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은 상태였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4%까지 밀린 상태에서 3% 초반까지 밀릴 상황이 나오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도 이 부분 아마 감안하겠죠. 근데 이제 마이클 바 부의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가 물가 목표치가 가까워졌지만 여전히 할 일이 좀더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낮아진다고 다른 나라도 다 같이 낮아진다는 보장은 없지만, 미국이 낮아지기 시작해서 정상화된다면 얘기는 다르죠. 문제는 뭐냐면, 인플레이션 2%가 된 상태에서 금리 인하를 할수 있겠냐는 거죠. 금리 인하면 다시 유동성이 투여가 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또 올라갈 확률이 높죠. 특히 요즘 일본 같은 경우에는 막 주가가 오르면서 인플레이션이 막 터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런 상황 속에서의 모습을 본다 그러면, 지금 미국이 금리 인하는 바로 시동을 걸지 못할 거예요. 어느 정도 안정화되거나 2% 밑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고 경기 침체의 모습을 보면서 금리 인하를 시도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침체나 이런 것이 없는 상태에서는 고금리에서 2% 유지하면서 시장이 움직일 수도 있다, 뭐 이런 해석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근데 사실 양적 완화를 회수하고 금리 인상을 5%까지 올리고 미 정부가 정부부채 상한을 확대시키면서 국채 발행을 1조 3천억 달러 하게 되고, 이렇게 따지면 사실 시장의 유동성은 진짜 많이 회수됐다고 봐야 되거든요. 시장의 유동성이 많이 줄은 상태에서 시장이 더갈수 있을까, 뭐 이런 의문점도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은 인플레이션 둔화에 대한 기대감이 시장을 끌어올리고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겠죠. 어닝 시즌이 이번 주 시작되죠.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실적이 나옵니다. JP모건 은행주 중심으로 나오죠. 에스파고, 시티은행 나오고, 블랙록 나옵니다. 그래서 은행에 관련된 은행주들이 투자은행들이 실적을 발표하게 되는데요. 금리 올라서 뭐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마진이 떨어지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경우수는 따져봐야 되겠죠. 어쨌든 실적이 시장을 얼마나 받쳐주는지,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실적 시즌은요, 주가를, 그러니까 실적 굉장히 나빠지지 않으면 주가를 폭락으로 끌어가는 경우는 없어요. 대부분은 주가를 유지시키는 역할을 하거나 약간 올리는 역할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미국은 실적 컨센서스 자체를 굉장히 낮게 잡아놓고 실적을 발표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시장을 견인을 했던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물론 뭐 낮게 낮은 했는데도 불구하고 실적이 더 낮아져서 주가를 빼는 경우도 있었지만, 빼는 경우보다 높을 확률이 더 많았었던 게 실적 시즌이었다. 그래서 실적 시즌으로 해서 추세가 반전이 되거나 랠리가 오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별로 없더라고요. 과거사를 보면 대부분은 그냥 유지하거나 더 빠지지 않게 하는 정도, 뭐 이런 모습이 있었는데,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 어떤 모습이 나오는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죠. 전 세계 중앙은행들이 요즘 금 파생 상품보다는 실물을 선호한다는 말이 있네요. 그래서 자국으로, 그러니까 전 세계 뿔뿔이 흩어졌던 금들을 자국으로 끌고 가고 가져가고 있다는 얘기 있습니다. 그 글로벌 중앙의 자국 내 금보유 비중이 2020년도에 50%였답니다. 해외 곳곳에 놨던 거죠.
근데 지금 68%까지 올랐었고요. 한 1, 2년 뒤에는 74%까지 올랐는데 갑자기 금이 안전사상 서류를 받는 그런 느낌이 오는데요. 금도 한번 뭐 확인을 해봐야 되겠죠. 금값이 사실은 인플레이션 때 많이 갔어야 했는데 가지 못했거든요. 그것도 왜 그런지 좀 확인해봐야 되겠죠. 자, 시장을 보시면요. 나스닥 0.55% 상승했고요. 다우는 0.93% 상승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제가 어저께 그런 얘기를 했을 거예요. 다우를. 지난번에 다우 차트를 보시면 여기서 데드가 날 뻔한 건 살려냈다. 근데 그때 양봉 세워서 올렸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었잖아요. 어저께. 근데 이번에도 똑같죠. 데드가 나고 있는데 양봉이 서서 올라섰어요. 그럼 이렇게 되면 오늘 한 번 더 올라가게 되면 이건 또 오이선이 또 우상향을 틀어버려요. 일단 요 고점을 돌파하느냐 싸움이겠지만 어쨌든 또 양봉이 나오면 만약에 행보만 해도요 내일 밤부터는 오이선이 다시 우상향으로 틉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오이선이 데드가 돼서 그러니까 우하향이 돼서 20일선과 데드가 날 거를 계속 방어하는 모습이 시장에 계속 있는 현재 다우의 모습이 있다. 뭐 이런 해석을 한번 해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나스닥인데요. 나스닥도 역시 비슷하죠. 오이선 20일선 데드가 날려고 하는데 살려내고 있어요. 어저께는 크게 오르진 않았어요. 그렇죠? 오르진 않았는데 오늘은 그보다 좀 많이 올라서 0.55% 올라면서 지난번 여기 비석형 캔들을 향해서 메우려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오죠. 사실 나스닥을 월봉으로 보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공간이 있죠. 다우에 비해서는. 물론 일목근역파 사고로 굉장히 부담스럽지만 가끔은 여기서 시세를 줘서 마무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뭐 그거는 뭐 경우에 따라 다른 거죠. 근데 지금처럼 인플레이션이 뭐 둔화되면서 시장 분위기 조성하는 그런 상황. 근데 이번에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인플레이션이 둔화된 게 반영이 돼가지고 시장을 끌어올리는 상황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뭐 항상 시장에는 변수가 있는 법이니까요.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삼성전자 7만전자 회복. 삼성전자가 요 근래 계속 밀렸었죠. 그래서 밀렸었습니다. 밀려서 지난번 73,600원에서 5일 연속으로 밀려가지고 한때 7만원이 깨졌었죠. 그저께는 7만 400원까지 갔다가 결국은 종가 69,200원을 깼는데 어제는 급등을 했죠. 2.8% 오르면서 71,500원으로 다시 올라섰습니다. 요즘 그 TSMC하고 2나노 싸움을 하고 있죠. 먼저 선점하려는 그 모습이 있는데 어쨌든 지금 이 삼성전자 2분기 실적 바닥 찍고 터닝했다 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3분기 때는 뭐 3조 정도의 실적이 나올 것 같아요. 영업이 나올 수 있다고 하는데요. 재고 소진이 얼마나 됐는지가 이제 관건이겠죠. 재고 소진이 많이 되고 가격이 오르고 그러면 얘기가 되죠. 어쨌든 그 삼성전자가 기술적으로는 뭔가 우상향 방향성을 좀 주려는 그런 모습이 있죠. 특히 제가 지난번에 한 얘기 중에 하나 이런 얘기 했을 거예요. 개미들이 있으면 못 간다는데 개미들이 많이 나갔거든요. 많이 나가다가 요 근래 좀 들어왔어요. 들어왔지만 나간 거에 비하면 좀 덜 들어오긴 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외국인들하고 기관이 또 어저께 쌍끌이 매수로 시장을 받쳐주는 상황. 그래서 개인만 파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개인이 많아서 못 갔었는데 개인들이 물량을 덜어내는 뭐 그런 모습이 좀 있는 건 사실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로는 코스피가 5g만 반도 상황입니다. 코스피는 아시겠지만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이죠. 코스피는 삼성전자와 같이 움직여요. 삼성전자와 똑같이 5거래 연속으로 빠졌죠. 차트는 다르지만 거의 같이 움직입니다. 어저께 급등을 했죠. 오늘 어떻게 될지 봐야 되겠지만 이제 내일이 만기예요. 내일이 이제 옵션 만기다 보니까 모습을 봐야 되는데 요 수급 동향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기관의 매도가 매수를 전환하고 외국인이 매수를 전환했다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봐야 될 것은 기관이 눌렀던 거죠. 이게 이제 눌렀던 게 어저께 말씀드렸죠. 새마을금고 때문에 되었죠. 새마을금고에서 바로 돈을 뺄 수 있는 게 72조 원이나 있다고 하네요. 어디 뉴스 보니까요. 그러면 크게 두려워할 상황은 아닌 거 아닌가 뭐 이런 생각도 할 수 있고요. 그러면 결국 이 기관이 눌렀던 물량을 사들여야 되고 그 다음에 외국인도 이 매도 물량을 이 선물 매도 물량을 걷어들이는지도 또 중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